여러분, 이 스튜디오가 이제 뭐 방에서도 이렇게 지금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해서 방송도 되지만 또이 스튜디오를 강의실에 직접 가져가서 저런 화면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스튜디오는 이제 실시간 강의 장치, 편집이 하지 않는 실시간 장치, 또 이렇게 보는 비디오가 교실에 와서 보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. 또, 아주 쓰기가 편하게 되어 있다. 자동으로 그 녹화, 방송, 양방향 회의가 다 된다. 뭐 이렇게 좀 자랑을 많이 할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해왔던 그 칠판에서의 수업과 지금 강의를 다 비디오로 보니까 강의를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는데 선생님들, 여러분들은 강의를 직접 교실에 가서 학생들이 와야만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강의를 교실에 가서도 할수 있다라는 것으로 그 변화를 시키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스튜디오라는 거를 아주 저렴한 가격, 방송국이 아니라도 할수 있게 기능도 간단해져야 되고 그렇다고 또 멋이 없으면 안 되니까 멋진 방송도 만들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. 지금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제가 그 파워포인트로 강의하는 것이 이렇게 된다 했는데 제가 원래 강의실, 컨벤셔널 클래스라고 했는데 이런 강의실에서 선생님 보는 거와 칠판 보는 거가 가시적으로 실제 거리 때문에도 그렇고 조명 때문에도 그렇고 보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? 그거를 지금 여러분 보듯이 이렇게 하면 된다. 그래서 강의할 때 이걸 가지고 실제 강의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의 그 강의가 스마트폰으로 또 스크린으로 이렇게 돼서 강의를 하실 수 있다는 내용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런 강의 장치로 스마트 세상에 교실에도 스마트 세상에도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써서 이렇게 그냥 포인트만 가지면 전 지금 이것은 뭐 지난번 스마트 교육 학회에도 어느 선생님이 이것을 이미 사용하고 계시던데 로지텍의 포인터죠.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포인터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포인터 이것도 다 자이로 포인트인데 차이점은 교실에서 이제 강의할 때 선생님이 파워포인트를 그 이스트에 넣어놓고 이렇게 다음 장만 누르면 되잖아요. 누르고 여기서 교실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저희가 이 방식을 써서 강의를 하는 것을 지난번 스마트 교육 학회에서도 해보니까 집중도가 높아진다. 또 강사 얼굴이 커지니까 선생님의 중요한 메시지, 선생님의 메시지라고 그러나요? 선생님의 그 의지가 학생한테 전달되고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면은 눈맞춤이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비디오는 또 다시 사용이 되어지거나 다른 교실에 쓸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교실용, 스마트 교육용 강의가 만들어진다 하는 내용을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이 장치를 가진 강의실 교육을 한번 해보실 선생님이 계시면 저희가 직접 협조를 해드리고 이 제품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